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던 350여 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만나 세대들은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을 두고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중앙성소인 실로를 중심으로 1년 3차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모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8개 레위인의 성읍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세 가지로 실천해야 합니다. 즉, 율법학교 교육, 도피성 운영, 그리고 지역보건소 운영입니다. 둘째, 지파별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믿음으로 싸워 점령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점령한 땅과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350여 년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기본적으로 제사장 나라의 틀이 유지된 기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79일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 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 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칼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모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할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 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딤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베델 등 가나안 정복 지역들과 벳스안, 기드론, 악고, 벳세메스 등 가나안 정복 실패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길갈, 보김, 딤나 헤레스입니다. 등장 인물은 갈렙, 온니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만나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완전 정복을 위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의 전면전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때 유다 지파는 전쟁 선봉에 서기로 하고 시므온 지파에게도 연합전선을 제시하여 함께 싸움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렙이 앞장을 섭니다. 이때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이 차지한 땅은 드빌이었는데 드빌은 구석진 곳이라는 뜻이며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랏세벨 기랏산나입니다.
드빌은 가나안의 거인족속인 아낙족속에 본거지로 헤브론 남서쪽 12km에 위치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갈렙은 드빌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전쟁에서 포상을 내걸어 용기를 북돋우고 용감한 사위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전쟁 때 용기 있게 나선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 이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크게 활약하여 드빌은 갈렙에 의해 완전히 정복됩니다. 갈렙과 온니엘이 드빌 땅을 정복한 것 외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정복한 땅은 스바디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한편 만나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벳스안, 다안악, 이블르암, 무깃도 등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베냐민 지파 또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이처럼 만나세대가 여호수아 사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지 못한 원인은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반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만나세대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가나안 정복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유다지파 전쟁의 승리도 결국 철기 무기로 대항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산지의 주민들까지는 내쫓았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로 끝까지 저항하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왕정이 시작되고도 사울왕과 요나단 정도만 칼을 소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다윗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철기 문명에 들어갑니다. 만나세대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나안 정복 사명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고 용납하다가 결국 그들과 언약까지 맺은 만나세대를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에 만나세대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만나세대가 회개하며 울었던 곳인 보김은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김은 길갈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안타깝게도 만나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은 점차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